우리 TF팀 팀장을 맡게 된 최용주 역을 맡은 김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종원 씨. 네, 안녕하세요. 취하는 로맨스에서 예민함과 그리고 섬세함을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윤민주 역할을 맡은 배우 이종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도현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취하는 로맨스에서 지상주류 기획팀 과장이고요. 파워 J를 맡은 파워 J 방 아름 역을 맡은 신도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성철 씨. 네, 안녕하세요. 취하는 로맨스에서 토스트 트럭을 과 같이 떠도는 네, 오찬이 역할을 맡은 백성철입니다. 네, 토스트 트럭과 함께, 함께 네, 떠돌죠. 네,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정말 짱꾸미도 있고 신선한 매력을 지닌 우리 배우분들과 그리고 또 로코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박선호 감독님과 지금부터 공동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가장 먼저 들어오셨는데요. 기자님 잠시만요.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감독님이랑 두 분 주연 배우님들께 질문이 있는데요. 감독님께는 이번 작품 캐스팅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김세정 씨랑 다시 만나는 건데 김세정 씨를 픽한 이유도 궁금하고요. 또 김세정 씨는 이번 전작으로 국내외에서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번 작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왜 함께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고 또 이종원 씨는 올해 벌써 세 번째 작품이에요. 그 어떻게 이번 작품에 임하게 됐는지 또 작품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일단 감독님 캐스팅 이유와 그 과정을 질문 주셨어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 어쨌든 산의 맞선이라는 작품에서 세정 씨랑 너무 즐겁고 재밌게 잘 촬영을 했고 그리고 결과도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잘 나와서 좋은 기억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작품은 사실 준비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작품의 제안을 받고 검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세정 씨가 이 작품을 조금 유심히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작품 대본 자체 결도 너무 좋은데 세정 씨가 한다면 저도 이 작품의 연출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세정 씨한테 연락해서 대본 어땠니? 할 거니? 라고 하니까 세정 씨도 조금 긍정적인 뉘앙스로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하자. 같이 하자. 그래. 이런 이야기는 보통 같이 했어요. 캐스팅된 배우분들끼리 하는 거예요. 네. 네. 뭐 결국엔 저도 이제 사실 뭐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캐스팅을 했다라기보다는 좋은 대본을 보고 저도 그렇고 세정 씨도 그렇고 이제 둘 다 조금 어느 정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좋은 타이밍에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원 씨는 이제 제가 그 민주라는 캐릭터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이미지가 어떤 배우가 맞을까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저희 이제 EP께서 이종원이라는 배우는 어떠냐라고 이제 처음에 제안을 주셨는데 이종원 씨? 생각지도 못했던 배우였는데 제가 생각했던 민주 이미지와 캐릭터성이 너무 잘 맞아서 제안을 드렸고 마침 이제 종원 씨도 또 흔쾌히 하겠다고 답이 와서 캐스팅 과정을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도현 씨와 성철 씨의 캐스팅 과정도 좀 부탁드릴게. 그 도현 씨랑 성철 씨는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원래 이제 다른 작품 준비할 때 커플로 생각했던 조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두 분한테 따로 얘기는 안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하신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 이렇게 좀 뭐 메이드가 되진 않았다가 이 작품을 보고 성철 씨랑 도현 씨가 하기에는 너무 잘 어울리고 잘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주저하지 않고 제안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제 두 분도 즐거운 마음으로 캐스팅 제안을 받아줘서 네, 그렇게 네 명이
캐스팅 메이드가 되었습니다. 결국 진짜 다 자기 옷이 있나 봐요. 자기 작품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세정 씨 사내맞선에 이어서 감독님과 다시 만났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마음이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의 연출 디렉이 어떤지도 이미 많이 알고 있기도 했지만 뭔가 믿고 가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 어려운 부분은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너무나 강해서 이번 드라마를 찍게 되면 더 믿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현장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과 함께한다는 소식 듣자마자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면 취하는 로맨스를 선택한 이유 중에 정말 많은 비중이 감독님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된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먼저 선택을 해서 그건 아니지만 사실 취하는 로맨스 그 이전에 원래 이름이 바뀌기 전에 주의 이름으로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드라마 자체가 갖고 있는 맥주를 다루는 내용도 굉장히 재밌고 로맨스를 다루는 내용도 굉장히 재밌지만 결론적으로는 나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의 여정도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부분이 되게 저한테 공감도 되고 또 위로도 되고 또 여러모로 스낵처럼 되게 재밌게 즐겨지기도 해서 이 드라마 되게 재밌다라고 느껴져서 선택을 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 많은 반응이 있을 것 같냐라고 여쭤보셨는데 네, 뭔가 사실 주류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분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드라마도 그런 사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미 전작에서 해외에서 이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번 작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자, 이종원 씨, 팬으로서는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해주시는 게 참 좋아요.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세 번째 이제 시청자들을 만나는데 소감? 네, 어쩌다 보니까 올해 이렇게 세 번째 드라마가 이제 오늘 공개가 되고요. 그래도 이번에 취하는 로맨스와 그리고 그 전에 작품 그 두 가지 다 총 세 가지의 작품이 캐릭터가 다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이종원이라는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랄까 엄청나게 오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많아서 굉장히 기쁜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취하는 로맨스는 또 특히 저와 많이 닮아있는 캐릭터예요. 유민주라는 친구가 그런 뭐 섬세함이나 예민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따뜻함과 그리고 은근히 칠칠 맞은 그런 백치미 같은 모습도 있고 그래서 그런 윤민주라는 친구를 연기하게 되면서 저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갔던 것 같고 그 모습을 이제 드디어 보여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아침부터 떨리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도 작품이지만 캐릭터에 대한 매력에 많이 끌렸군요. 네. 이 민주라는 캐릭터를 처음 대본으로 읽었을 때부터 나랑 굉장히 겹치는 게 많고 나를 보는 것 같기도 했었고 그 대사를 하나하나 읊어봤을 때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제가 친구들한테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했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동질감을 느꼈던 대본이라서 흔쾌히 제가 만약에 이 드라마에 참여할 수 있다면 너무 하고 싶다고 이 의사를 전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민주라는 캐릭터를 드디어 오늘 보여드리게 되고 이렇게 다 같이 수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자신도 있고요. 오늘 다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종원 씨가 끝인사를 해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현 씨와 성철 씨도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또는 캐스팅 제안이 왔을 때 어땠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도현 씨. 저도 신선한 소재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태까지 술을 주제로 하는 작품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박선호 감독님께서 얼마나 또 사랑스럽게 연출을 잘 하시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믿고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백성철 배우는 어떤 점에 끌려서? 저는 옛날부터 박선호 감독님과 같이 작품을 하고 싶었어서 네, 그 너무 행복했고요. 네. 그리고 대본을 봤을 때
포스트 트럭을 몰고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는 캐릭터인데 저 제가 또 트럭과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전 작품에서 그래서 트럭은 이건 내 거다. 자신 있다. 네.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아, 정말 이런 분위기 오랜만인데 분위기는 오늘 박선우 감독님 생일 파티예요. 굉장히 지금 모든 배우분들이 그 끝이 박선우 감독님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취하는 로맨스라는 제목만으로도 이제 로맨스 호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각 커플마다 이제 로맨스 호흡을 맞추시면서 상대방에게 느꼈던 뭐 매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작품 통해서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예, 맞아요. 이게 특히 로맨틱 코미디는 상대방과의 케미가 거의 전부 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연기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느낀 매력. 먼저 세정 씨부터 우리 종원 씨에게 느낀 매력. 종원 배우님께 느꼈던 매력은 일단 되게 자상하고 섬세하고 사실 민주랑 되게 닮아있다 보니까 민주에게 느꼈던 매력이랑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너무 섬세하고 배려깊고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될 정도로 정말 배려심이 넘치는 그런 배우분이신데 무슨 말하려고 그게 있을까요? 내가 알게 된 매력, 상대방의 매력 그리고 이번 작품을 통해서 얻고 싶은 수식어를 또 질문 주셨죠. 근데 또 생각보다 오빠가 되게 장난기가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장난도 치면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너무 잘 이끌어주는 그런 배우분이셔서 현장에서 정말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같이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 그 민주는 정말 그 감정을 잘 캐치해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민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분위기를 편하게 해줬던 그런 매력 네. 느낀 거죠. 자 그렇다면 종원 씨, 세정 씨의 매력. 제가 본격적으로 로맨틱 코미디라는 이제 현대물에서 로맨틱 코미디라는 작품을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요. 이제 세정 배우님과 함께 연기하게 되면서 굉장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제가 시도하는 그런 로맨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기도 했었고 굉장히 어쩌면 용주 실제 용주처럼 저를 리드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덕분에 이제 훨씬 더 수월하게 여러 가지의 어려운 신들을 같이 헤쳐나갔고 그리고 또 제가 여러모로 많이 느끼는 건 매 현장 때마다 정말 비타민 같은 친구예요. 에너지가 정말 에너제틱하고 현장에서 늘 웃음을 잃지도 않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웃음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밝은 친구라서 제가 느끼기엔 무한 동력 같은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무한 동력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그 밝은 에너지 그리고 따뜻한 에너지 배려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두 분의 매력이고 그렇다면 아름과 찬이 서로에게 느낀 매력. 일단 찬이가 저희 이제 백성철 배우가 저희 넷 중에서 막내거든요 실제로. 네. 그래서 장난을 많이 치곤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매력이 있고요. 근데 저희 둘이서만 촬영을 할 때는 또 의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엔 동생같이 편하게 장난치고 이런 관계였다면 둘의 장면을 촬영할 때는 제가 많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지를 할 수 있었다. 그럼 성철 배우, 도현 배우에게 느낀 매력. 근데 누나가 평소 성격도 좀 츤데레 네. 성격이라 근데 캐릭터 성격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무심히 찬이야 하면서 이렇게 챙겨주시고 아닌 것 같지만 뒤로 다 챙겨주는 네. 그리고 좀 중요한 신이 있을 때면 먼저 편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진짜 네 분이 모아지는 지점이 있네요. 교집합되는 부분이 서로가 서로를 되게 편하게 그게 사실 달리 말하면 배려거든요. 배려심이 넘쳤던 현장이었고 그럼 마이크 든 김에 우리 성철 배우부터 이번 작품 취하는 로맨스를 통해서 얻고 싶은 수식어 짧게 하나하나 한번 또 보고 싶은 배우? 아 성철 배우 또 보고 싶은 배우? 네. 자 우리 도현 배우
네, 저는 극 중에서 방 아름다움 씨로 불리는데 이 작품이 끝나고 방 아름다움 씨로 불려졌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움 씨 그렇게 꼭 불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종원 씨. 제가 얻고 싶은 수식어는 올해 이제 세 번째 지금 또 드라마가 나오기 때문에 이 남자 또 달라졌다.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구나. 또 달라졌다. 이종원이야? 이 친구가 저 친구였구나. 여기서 이런 매력을. 또 달라졌다. 네. 세정 씨.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요. 네. 두 개. 제가 붙인 건 절대 아니지만 감사하게도 로코 여신이라는 말을 로코 여신 해주셔서 잃지 않았다. 네. 라는 지켰다. 네. 지켰다. 라는 수식어와 또 하나는 용주랑 되게 잘 맞닿아 있는 문장인데요. 안 되면 되게 하라가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안 돼도 되게 만드는 배우라는 그런 해내야 하는 건 해내는 배우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세정 배우가 하면 해내는 되게 되는 작품 만드는 해내는 배우 좋은데요. 자 그렇다면 박선우 감독님 이번에 이 작품에서 듣고 싶은 수식어 뭡니까? 사람들이 작품을 보고 저요? 네. 어떤 작품으로 좀 기억됐으면 하는 바람? 되게 단순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작품에 대해서는 그냥 행복하고 좋은 작품이었다라는 얘기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고 좋은 얘기 맞아요. 네. 네. 저는 네. 왠지 취하는 로맨스에 취했다. 네. 아, 네. 아, 나 그 드라마 완전 취했어. 네. 네, 나를 취하게 한 드라마는 내가 처음이야 뭐 이런 이야기 어떻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세정 씨하고 감독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두 분이 상해맞선 이후에 같이 작품을 하시게 됐는데 사실 이제 세정 씨의 경우에는 이제 그 가수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연기를 경험하신 이후에 나왔던 이제 이미지가 사실은 좀 그 나름 여러 가지 뭐 사연이 있겠지만 겉으로 굉장히 에너지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시련이나 본인의 그런 좀 구김살 있는 부분들을 좀 헤쳐가는 그런 진실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런 역할이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이번에도 사실은 뭐 경서문의 도안하나 사매맞선 신활이나 뭐 오늘 둔 온마음이나 또 이런 많은 기존의 캐릭터를 좀 떠오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종원 씨의 경우에는 다른 얼굴로 보여줬다고 하니까 또 세정 씨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부러웠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번 작품을 하면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캐릭터로서의 이미지가 또 좀 반복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셨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래도 좀 이게 지금 나오는 역할이 이제 용주 역할이 다를 수 있는 부분 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하시고 좀 어떻게 차별화를 하실지 좀 궁금하고요. 감독님의 경우에도 사실 이제 상해맞선에서의 또 캐릭터가 굉장히 밝았고 좋았는데 이번에 조금 더 이제 텐션이 올라갔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술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김세정이라는 배우를 또 어떻게 보면 같은 방식으로 쓰는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 좀 김세정이라는 배우의 매력을 또 새롭게 좀 발견하시거나 또 발굴해 주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전에 이제 세정 씨가 해왔던 역할과 어떤 부분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이 또 전작을 함께 하셨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기 때문에 주신 질문인데 일단 김세정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취적인 역할 그리고 씩씩하고 당차고 밝고 긍정적인 역할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그런 세정 씨를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어떤 다른 지점이 있는지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용주 일단 아마 감독님하고도 역할에 있어서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번 용주는 최용주는 뭐가 좀 다른가요? 기존 캐릭터들과 아 제가 질문 주신 거를 되짚다 보니까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연기라는 직업 자체가 배우 자체가 되게 오래오래 한 발씩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가깝게 보면 계속 겹치는 캐릭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연히 다른 부분은 많고 그리고 또 다른 도전에 대한 건 앞으로도 많이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자라고 저를 되게 잘 다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급함은 크게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캐릭터에 뭔가 몰입을 시켜볼 때 내가 만약 이 인생을 살아봤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는 캐릭터가 나올까?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에너지가 좋거나 긍정적이거나 하는 부분은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 대신 그 캐릭터가 살아오는 인생 자체는 워낙 각자 다르기 때문에 표현되는 방식은 결은 비슷할지라도 상당히 다르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단순히 수많은 연예인분들이 계시지만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분들은 많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다 똑같은 분들은 아닌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캐릭터들도 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드라마도 물론 겹쳐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많았지만 괜찮아 나 자신으로서도 충분히 달라 보일 거야 라는 믿음으로 좀 임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급해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세정씨인데 이번에는 좀 더 거친 매력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사실 이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더 뭔가 정갈하고 뭔가 딱 각 잡혀 있고 되게 딱딱해 보일 거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걸 좀 깨보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군인 정신은 깃들어 있지만 그걸 하나의 이미지보다는 더 다른 이미지를 함께 접목시키면서 더 폭넓어 보이는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네, 세정 씨가 만들어내는 네 용주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박선우 감독님 연출자로서 함께했던 배우의 또 새로운 모습을 끌어내고 싶은 그런 또 욕심이 항상 들잖아요. 이번에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좀 뭔가 다른 매력을 발견하신 게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기자님이 질문 주신 부분은 충분히 아마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고 이 작품을 보는 분들이나 세정 씨를 보는 대중들의 입장에서도 뭐 반쯤은 우려, 반쯤은 궁금함이 가지고 계실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배우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긍정적이고 크고 좋은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을 굳이 숨기거나 퇴색시킬 필요는 항상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나 어떤 지점에서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극대화시키는 게 항상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세정 씨가 뭐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세정 씨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그런 아름답고 예쁜 긍정적인 기운과 이미지를 굳이 더 보여주지 않을 필요는 없다고 항상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만큼 세종 씨와 조금의 그러니까 차이는 디테일에서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을 찍으면서도 항상 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전작의 캐릭터를 조금은 벗겨낼 수 있는 방향도 조금 계속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그 용주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전사와 조금 더 진지한 삶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로맨틱 코미디에 더해서 더욱더 인간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세정 씨의 또 다른 용기의 톤을 대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부분에서도 세정 씨랑 좀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세정 씨의 조금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진솔하고 조금 더 인간적인 모습들을 표현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감독님께서 이게 특장점을 잘 살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번에 그 세정 씨의 매력의 결정체를 다 만나볼 수 있는 겁니까? 취하는 로맨스에서? 네, 아마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코 네. 여신, 쐐기를 받는 겁니까? 감독님? 아, 네, 좀
박으려고 하는데 예, 어떻게 잘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술들이 그 주류 회사에 다니고 술을 소재로 하고 있잖아요. 그 주류 문화나 술 게임 같은 것들도 좀 알아보시는 과정이 있었는지 좀 어떤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도현 백성철 배우께도 하나 더 질문드리면 그 김세정 씨랑 이종원 씨뿐만 아니라 좀 두 분의 케미도 기대되는 부분인데 좀 어떤 매력 기대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직업 자체가 주류 회사에서 일하는 뭐 영업왕이라든지 브루마스터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또 많이 해야 됐을 것 같아요. 좀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세정 씨. 제가 사실 이 드라마 안에서 직업이 두 개다 보니까 네? 전 직업은 군인이었고 현 직업은 이제 영업왕이었잖아요. 그래서 군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직업군인 친구한테 연락해서 이 부대의 특징이 있는지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문장이 있으면 적어두고 좀 그런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왕 입장으로서는 사실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는데 너무 다행히도 작가님 오빠분이셨나? 사촌분이셨나? 네, 친오빠분께서 실제 주류회사에 다니고 계셔서 저희한테 이야기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들어가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주류회사 직원분들이 하는 회식, 주류 문화는 또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준비 많이 하셨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글 자체에 많이 그런 게 담겨있어서 네, 저도 읽으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종원 씨는 이번에 브루마스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가인데 이런 그 본인의 직업 때문에 좀 준비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브루마스터라는 직업이 아무래도 맥주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유통부터 그 모든 부분을 이제 관할하는 직업인데요. 그래서 제가 제 또 이럴 때마다 꼭 지인들을 찾아보면 한 명씩 그 비슷한 직업이나 아니면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지인 중에 실제로 맥주를 생산하고 판매하시는 분이 계셔서 소규모로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제조 과정과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중간에서 어떻게 끝맺음이 생기고 어떤 향과 어떤 홉의 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섬세하게 많이 여쭤보고 실제로 제가 드라마 안에서 이 맥주를 다루는 장면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더 전문가, 실제 전문가가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하는 방식이나 그들만의 방식이 있는지를 많이 알아봤던 것 같고요. 제가 또 맥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알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이번은 볼거리가 굉장히 다채로운 작품이 탄생한 것 같고요. 자 신도현 씨는 어떻습니까? 역시 주류회사 직원으로 나오시는데 과장님 어떤 좀 준비가 있었는지? 네, 저는 그 세정 배우와 종원 배우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덧붙여서 실제로 저희가 촬영하면서 브루어리, 국내 브루어리들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들 직접 방문해서 직접 공장들을 둘러보면서 배우게 될 수 있는 점도 많았었고 네, 그래 많았었습니다. 네. 네. 왜냐면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실제로 국내에 이렇게 좋은 그리고 진심으로 좋은 맥주들을 만들려고 하는 공장들이 있구나, 브루어리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도 알게 됐고 뭐 대본에 쓰여져 있는 거는 뭐 그걸로도 배울 수 있었고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사실 뭐 또 노래 때문에 아파트 때문에 요즘에 또 게임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번에 그 술이 만들어진 맥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렇다면 성철 씨 푸드트럭 우리 토스트 네. 예, 트럭을 몰고 전국을 다니시는데 이번에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그 역할을 위해서 맥주를 좋아해서 그냥 이제 윤민주라는 캐릭터를 무작정 찾아가요. 그리고 그걸 이제 용주한테 말하고 하는데 사실 저도 브루어리랑 네? 양조장을 처음 생소하잖아요.
그 가는 게 그렇죠 생소하죠. 그래서 가서 보고 하다 보니까 아 정말 아 우리 성철 배우 집중시키는 매력이 있네요. 정말 집중하게 됐어요 지금. 예. 네 정말 좀 신기했었고 그리고 토스트 그 신을 찍을 때 제가 토스트 만드는 법도 배웠고 그리고 드라마 안에서 맥주를 마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네. 그때는 정말 리얼 찐텐이었습니다. 아 실제로. 네. 맛있는 맥주를 마시면서 네. 진짜 리얼한 연기 메소드를 네. 이번에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이제는 뭐 진짜 길을 가다가도 토스트 가게를 보면 남 같지 않게 느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기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죠. 우리 도현 씨와 성철 배우가 우리 커플의 매력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뭘까요? 두 분. 이런 매력이 있어요. 그 찬이도 계속 보게 만드는 계속 관심이 가게 만드는 궁금하게 만드는 뭐지? 하면서 어느 순간 스며들어 있는 찬이에게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네.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이게 또 챙겨주시니까 또 제가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 정말 다음 작품에서도 꼭 커플로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그렇다면 질 수 없죠. 종원 씨, 세정 씨 우리 커플만의 매력. 영주랑 민주, 주주. 그러고 보니까 주주네요. 진짜 취하는 로맨스인데 전 사실 이제 멤버들을 술로 다 생각을 한 번씩 해봤거든요. 좋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네. 네. 근데 오빠 같은 경우에는 흑맥주 같은 남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깊이 있고 진하고 맥주 자체의 깊이도 굉장히 있고 진하지만 사실 맥주가 확 취한다기보다는 서서히 달아오르고 어느새 취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민주도 그런 캐릭터긴 한데 그 취해 보면 사실 맥주라는 게 바로 취하지 않아서 배가 엄청 부르거든요. 부르죠. 근데 민주가 주는 사랑이 너무 넘쳐나서 어느새 취해보니 배가 불러있네? 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아 다른 배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무슨 소리야? 그런 커플 같은 느낌입니다. 네. 아, 네. 정말 어느 순간 스며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름 씨는 우리 세정 씨 어떤 그럼, 주종입니까? 아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아름 배우 같은 경우는 와인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보라색깔 빛으로 차가워 보이고 뭔가 고급져 보이고 그러지만 마시면 사실 속이 뭔가 부드럽고 뜨거워지잖아요. 그쵸. 속은 되게 따뜻한 여자거든요. 그래서 와인 같다라는 와인,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숙성이 쫙 되는 그리고 찬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엔 샴페인처럼 톡톡 터진다고 할까? 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고량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고량주가 향 자체는 파인애플 향으로 되게 뭔가 향긋하고 되게 술술 넘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먹어보면 생각지도 못한 맛이 저한테 확 오잖아요. 다 들어간다면서요. 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매력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아 이건 스폰데? 스폰데 될까요? 지금 죄송한데 누구한테 누구한테 고량주가 이 중에 가장 도수가 높아요. 숨겨진 이야기 잘 기대해 주시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량주, 와인, 흑맥주. 본인은요? 용주. 저는 소주에 비유를 해봤는데요. 사실 연장 계약하시겠네요. 소주 자체가 되게 한 잔에 탁탁 털어 마실 수 있는 그런 술이잖아요. 그쵸. 그 탁탁 끊임없이 뭔가 그 뒤끝 없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용주의 쿨함과 깔끔함, 멋짐. 그쵸. 그런 느낌과 되게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소주 해봤습니다. 그 하루의 노고를 탁 털어가는 맞아요. 그렇습니다. 알잘 닦갈센으로 네 분의 주종을 말씀해 주셨어요. 좋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사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얘기를 해주셔서 주종. 네. 사실 그랬고 급하게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아니요. 같이 준비하고 있었던 질문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게 취하는 로맨스다 보니까 술 얘기를 빠질 수가 없을 것 같고 네. 실제 네 분의 주량이 어떻게 되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실제 촬영하시면서 술과 뭐 관련되어 있는 에피소드가 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 주량과 이게 아무래도 촬영하다 보면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이렇게 뭐 회식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 찍을 때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누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세정 씨? 네. 일단 개인적인 주량은 제가 기분 좋아하는 주량은 맥주 한 병, 소주 한 병 해서 소맥으로 먹다가 소주가 남으면 마지막으로 탁탁 떨어 넘기는 게 저의 기분 좋은 주량이고요. 아니면 와인 한 병 정도입니다. 오, 좋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을 때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제 브루어리를 가서 현장에서 갓 뽑아진 맥주를 먹어보는 씬이 있는데 그건 정말 찐, 아까 말한 것처럼 찐텐이 나오지 않고는 안 될 그런 맛이 느껴져서 정말 맛있게 먹어보고 또 그렇게 찍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에피소드까지 그 현장에서 나오는 맥주 상상이 잘 안 되네요. 너무 자 우리 종원 씨. 제 주량은 보통 저는 소주를 아예 안 마시기 때문에 소주병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와인으로 생각하면 한 병 반에서 기분 좋으면 두 병까지 마시는 것 같고요. 요즘은 늘 기분이 좋아서 만약에 마신다면 한 세 병까지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많이 좋으신가 봐요. 좋을 때 두 병인데 요즘에 세 병이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에피소드는 없으셨나요? 제가 술로 인한 에피소드 뭐 촬영하면서 떠오르는 에피소드도 사실 좋고 촬영하면서 이렇게 넷이 모이게 되면 오디오가 비는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 서로 각자 할 말하기 바쁘기도 하고 각자 장난치기 바쁘기도 누가 하고 누가 지분이 제일 높아요? 네? 지분이 누가 제일 많아요? 지분은 오디오비전. 정가 봐요. 네, 저 흑맥주가 제일 지분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가 뭔가 특정 에피소드보다는 매 현장, 매 개월, 매일, 매달, 매주마다 늘 웃으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웃겼다 했는데 다음날 되면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 남는 기억으로는 아 진짜 즐거웠다. 이렇게 맨날 막 웃으면서 진지할 때 또 진지하고 행복하게 같이 장난도 치고 촬영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게 즐거웠던 순간입니다. 자, 우리 도연 배우, 신도연 배우. 주량이? 네, 제 주량은 그날의 제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그러시지 않나요? 그쵸, 네, 그날의 제 컨디션에 그래도 따라 그래도 이제 평균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그날 컨디션은 기복이 있지만 그 기복이 엄청 심해서 진짜 맥주 한 캔도 힘들 때도 있고 뭐 끊임없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그래서 그날의 컨디션이 가장 중요한 편인 것 같습니다. 정신력으로 마시는 편인 것 같아서 오늘 만약에 끝나고 회식을 한다면?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성철 씨. 저도 컨디션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두 분은 정말 커플로 나올 수밖에 없네요. 예. 한 병에서 한 병 반 소주로 그 정도인 것 같고 네. 기분 좋게 에피소드네. 에피소드는 그 불월이 가서 이제 맥주를 먹는 신을 찍을 때 감독님이 여러분 취하시면 안 돼요 라는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취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세정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갓 나온 맥주 저는 사실 술을 못하지만 그 갓 나온 맥주를 먹었을 때 그 너무 기분이 좋아서 계속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까 이종원 씨의 매력처럼 싹 스며드는 그런 매력을 가진 드라마가 바로 취하는 로맨스가 아닌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자 우리 감독님부터 끝으로 마지막 인사 관전 포인트와 함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냥 뭐 만들 때 언제 한 시간이 지나갔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즐겁고 기분 좋고 행복하게 그리고 그냥 이 한 시간이 나한테는 너무너무 예쁘고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로서의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다채로운 볼거리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인간적인 이야기까지 담아내려고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좀 여러 방면에서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 10시부터 매주 월화 1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세정 씨. 저희 드라마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런 스토리를 봤을 때에는 맥주 초열정 영어방 맥주를 좋아하는 용주가 민주를 데려와서 뭐 영업을 하고 이런 스토리를 당연히 담고 있지만 그 안에 치열하고 바쁘게 살아오느라고 나 자신을 가꾸지 못했던 용주가 되게 섬세하고 누구보다 저를 먼저 더 알아봐주는 민주를 만나서 서서히 나 자신을 찾아가는 내용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저 용주뿐만 아니라 모든 캐릭터들이 다 하나씩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여정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네 캐릭터뿐만 아니라 나오는 마을 분들부터 저희 회사 직원분들 뭐 모든 선배님들이 다 너무 톡톡 튀고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이 넘쳐나는 드라마라서 그 다채로운 매력과 그 안에서 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매력으로 저희 드라마를 봐주신다면 정말 뜻깊고 기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을 거라 정말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저희 드라마를 더 간결하게 표현을 하자면 집에 퇴근하고 먹는 맥주처럼 기분 좋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드라마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맥주 한 잔 딱 까고 편하게 드라마 봐야겠다라고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종훈 씨. 네, 저희 드라마는 제가 생각했을 땐 골라볼 수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고요. 뭘 고르냐면 이 드라마 안에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와 그리고 인물들이 가진 각자의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고 대본을 읽어보고 연기를 해보면서 용주 입장에서 제가 이해가 될 때가 있었고 민주 입장에서 이해가 될 때도 있었고 아름찬이 혹은 다른 캐릭터들의 입장에서 이해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로 하여금 이 드라마에서 어떤 부분 특정 포인트에서 뭐 감동을 받거나 웃거나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감정이 따르는 대로 이 드라마를 시청해서 본인의 감정을 잘 살펴보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고를 수 있는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신도연 씨. 네, 저희 계속 어필했던 것처럼 저희 촬영하는 내내 굉장히 즐겁게 촬영했고 그 기운과 에너지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한테도 전달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정 배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기분 좋게 퇴근하시고 그 기운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또 매력 있는 많은 캐릭터들 나오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철 씨. 다양한 캐릭터와 다양한 인물들이 또 다양한 케미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에 좋아하시는 주종과 함께 첫 방송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취하는 로맨스 제작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